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보리쌀입니다. 경상도의 그 토속 음식 등겨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리는 800g 정도 됩니다. 보리를 먼저 씻어서 삶아 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미 등겨장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는 약식으로 좀 쉽게 해 먹는 거고요. 오늘 등겨장은 조금 복잡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자, 일단 물을요, 보리에 한 3배 정도 부었습니다. 자, 먼저 삶아주는데요. 뚜껑을 좀 열어놓고 삶겠습니다. 닫아놓으면 넘칠 수 있거든요. 엿기름 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집에서 만든 엿기름 가루입니다. 500g 정도 되는 거를요. 저는 이걸 채를 좀 치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엿기름 가루라서 좀 곱게 갈렸습니다. 빨아서 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곱게 갈아서 엿기름 가루 분말 있죠. 분말 있으신 분들은 분말 쓰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고운 채에다가 이거 고운 가루는 그냥 가루대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만 건더기는 버리고요. 물만 걸러 넣겠습니다. 요 엿기름 물은 또 물대로 또 챙겨 넣겠습니다. 나중에 보리쌀을 삶고 난 다음에 찹쌀도 같이 삶을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씻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말랭이 말린 겁니다. 무말랭이 말린 거 이제 없으시면 무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 꼭 짜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말랭이를 조금만 물에 불려 놓겠습니다. 보리는 푹 불려서 끓였어도 되지만요, 불릴 시간이 없어서 끓이게 될 경우에는요, 물을 넉넉히 넣고 불을 낮춰서 한참 푹 끓이면 됩니다. 물이 줄면 이렇게 더 부어도 되고요. 1차로 한번 이렇게 푹 삶아서 또 찹쌀을 넣고 한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이제 불을 낮춰서 완전히 보리 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보리를 한참 삶았더니 푹 퍼졌습니다. 퍼진 거를 밥솥에다가요, 전기밥솥. 전기밥솥에 보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씻어둔 쌀을 넣겠습니다. 제 밥솥이 좀 큽니다. 17인용 물을 넣고요. 자, 이렇게 밥을 앉히는데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거의 있죠. 죽밥 만든다 생각하고 물을 넉넉하게 치사를 눌러서 밥을 하겠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물을 많이 넣고 했더니 완전히 죽밥이 됐습니다. 이렇게 죽밥을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삭혀도 보리의 그 가운데 그 심 있죠. 그거는 잘 안 썩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히면 됩니다. 믹서기로 어차피 좀 갈아줘야 되거든요. 자, 엿기름 가루 물 내놓은 거 넣겠습니다. 밑에 앙금 갈아놓은 것도 같이 다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제 10인용 밥솥 하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거에 이제 한 반만 하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반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엿기름 가루 체에 쳐놨던 거를 이렇게 전부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요. 전기 꽂아서 그 보온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하루 저녁 한 10시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보온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저녁을 삭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갈면 되는데요.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이거를 조금 식혀서 믹서기에 넣어서 조금 조금씩 갈아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보리가 그 가운데 심 있는 부분은 잘 안 삭거든요. 등겨장은 만들어 놓으면 좀 거칠은 입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알갱이가 조금씩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저어줘야 됩니다. 이게 뻑뻑한 쑥처럼 끓여지거든요. 한번 발발 끓인 다음에요,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끓었으니까 불을 끄겠습니다. 물에다가요, 조청이나 물엿 끓이시면 되고, 이건 올리고당이거든요. 자, 올리고당을 좀 넣고 이거를 발발 끓여서 좀 식혀놓겠습니다. 이렇게 발발 끓여놨다가 나중에 등겨장 마지막에 농도 조절할 때, 필요할 때 좀 더 넣으면 됩니다. 이거 농도 조절용으로 따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었습니다. 식었기 때문에 보리 등겨 가루입니다. 보리 등겨 가루 1kg에 여기 메주 가루입니다. 500g짜리입니다. 그냥 방앗간에서 산 거거든요.
이게 고추씨입니다. 고추씨를 갈면은 이런 색이 나요. 이게 당근이거든요. 당근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등겨장이 약간 좀 매콤해야 맛있거든요. 고추씨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고춧가루인데요. 갈았습니다. 굵은 고춧가루를 분색에다가 갈면 이렇게 약간 좀 고운 고춧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섞으시면 되고요. 고추씨가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고추 갈아놓은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섞어주면 돼요. 저는 거품기로 가루가 뭉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서로 안 뭉치고 잘 풀어집니다. 결국은 제가 큰 다라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추장 같은 거 담으실 때도 이렇게 먼저 가루를 다 섞어 놓으신 다음에 소금도요 미리 어느 정도 섞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한 소금을 두 컵 조금 더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컵을 넣고요. 이렇게 미리 일부는 이렇게 넣으면은 녹으면서 잘 섞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간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섞어주겠습니다. 농도 조절은 요거 아까 요 물엿 있죠? 물엿이나 올리고당 끓여놓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조절하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고당 따린 물을 저는 지금 1.5L 더 부었거든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조금 더 만들어서 부으셔도 되고요. 농도는 보시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다진 마늘인데요. 저는 요 마늘을 그냥 믹서기에 돌렸습니다. 종이컵으로요. 한 3종이컵 정도 됩니다. 매운 고추입니다.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넣는데요. 고추를 다진 거를 한 2종이컵 정도 넣었고요. 조금 더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불려놓은 무말랭이입니다. 만약에 불려놓은 거 없으면은 물을 소금에 절여서 물을 꼭 짜서 넣으시면 돼요. 말랭이를 무말랭이는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익어서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식음장이라고도 하지만 근데 시큼한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간으로 맞춰 놓으시면 안 되고요. 소금을 더 넣으셔야 됩니다. 맛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맛소금이요. 밥스푼으로 크게 하나 넣고요.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 좀 간이 되게 해놔야 됩니다. 좀 짜게 너무 싱겁게 해놓으면 이렇게 냉장고 넣어놔도 금방 시큼해지거든요.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짜지 않기 때문에요. 놔두면 맛이 익어서 시큼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란다 같은 데다가 한 하루 정도 놔뒀다가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요. 빨리 익는 게 싫다 싶으면 냉장고 바로 넣었다가 무말랭이만 간이 배이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짜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입에 맞춰서 조금 덜 짜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 놓으면 돼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 좀 짜네 싶을 정도로 왜 그 쌈장 있죠? 쌈장 정도에 짜게 합니다. 근데 원래 하자면 여기다가 한 종이컵 반컵의 소금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실 분들은 조금 덜 짜게 하셔도 되는데요. 오래 두고 드시려면 조금 더 짜야 돼요.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담아 놓겠습니다. 김치통 같은 데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새콤하게 익어도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익었다고 해서 맛이 변질돼서 뭐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익어서도 먹기 때문에 식음장입니다. 등겨장이고 식음장입니다. 이게 된장의 그 깊은 맛 같은 건 안 나기 때문에 찌개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밥장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경상도 지방에서 특히 경북 지방에서 많이 해먹는 보리 등겨장입니다. 세 가지 맛의 보리 등겨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다 맛이 조금씩 틀립니다. 요거는 조청이 많이 들어가서 좀 단맛이 나는 보리 등겨장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약간 고추장 먹듯이 좀 달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메주가루나 다른 건 들어가지 않고요. 삶은 보리와 보리 등겨 가루만 가지고 밥솥에서 삭혀서 만든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소금이 들어간 그런 맛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중간치의 단맛. 요건 단맛이 조금 들어간 맛이거든요. 이게 제일 짜고, 그 다음 짜고, 그 다음 짜고. 오래 보관하시려면 요렇게 좀 짭짤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좀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좀 제가 좀 조금 덜 짜게 했는데요. 이거는 보관하면은 금방 시큼해질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어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 넣어도 됩니다. 바로 식혀서 먹는 게 아니고요. 바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무는 아직 맛이 안 들었으니까 좀 눌러놓고요. 이건 드실 때는 저희는 이거는 그냥 밥에 이렇게 그냥 비벼서 먹었습니다. 밥에 비벼서 바로 이렇게 반찬 대신으로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습니다. 이것도 요즘은 이게 쌀밥이지만 옛날에는 보리밥에다가 또 이렇게 비볐기 때문에 소화도 아주 잘 됐거든요. 보리 등겨장을 이렇게 비벼 드시면 소화도 잘 돼요. 맛이 다 다른 만드실 때도요. 취향에 맞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단맛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싶으면 조청을 좀 더 넣으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청 넣지 말고 이렇게 단맛 없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시큼하게 익으면 또 익은 대로 또 새콤한 맛으로 또 비벼 먹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금장 밥 비벼서 드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야채랑 이제 쌈싸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비벼 드셔도 됩니다.